와, 단백질 함량이 많으면은 설사에 연변이나 설사에 영향을 줘요. 그건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벨트, 이 가죽이요. 이거 벨트. 단백질이에요. 우리 여기 살코기 이런 거, 소고기, 돼지고기.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분자 구조식은 이런 카르복실기. 그러니까 단백질도 대가리가 있고 꼬리가 있겠죠. 이걸 카르복실기라고 그래. 카르복실기로 돼 있고 쭉 해서 꼬리가 아미노기. NH3. 아미노기. NH3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분자 구조식으로 된 걸 갖다가 단백질 아미노산의 구조인데, 송아지나 소가 이런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이게 효용성 있는 수준이 높은 품질의 단백질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하는 사람들에서 단백질 수준 맞춰 뭐해? 수준 안 좋고 소 흡수 잘 안 되는 거 넣어서 뭐 분석하면 단백질이 나오더라도, 퍼센트는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소화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저질 단백질 넣으면은 아무 소용없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농장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먹여봐서 밖에 판단을 안 돼요. 자, 그런 건데, 이제 단백질이 왜 설사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단백질이 위인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자체가 다, 우리가 어떤 사료가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20%다. 그러면 그 20%의 단백질 함량의 그 소수가 위내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단백질이 100% 소화되는 건 아니야. 아니라고도 생각하실 거야. 그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료포대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 앞에 사료포대 뒤에 보면 단백질이라고 안 써 있어. CP. 아니, CP는 단백질인데. 조가 안 들어가 있어. 조? 조가 들어. 조단백질 했어. 조단백질, 조소미, 이게 뭐냐면, 이걸 거야. 이게 거칠 조자야. 그냥 두리뭉실 질소 성분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단백질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단백질이라는 걸 먹어서 위에서 소화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부산물인 요소하고 암모니아가 단백질의 부산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품질이 좋은 단백질을 먹었으면 저런 게 덜 나올 것이고, 품질이 안 좋은 걸 먹었으면 저렇게 요소나 암모니아의 수치가 많이 나올 것이고, 소화가 덜 되니까 부산물로. 그래서 암모니아는 가스니까 입으로 대세김질 하면서 나오고 일부는 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게 잘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데 맹장에 이런 데 걸리면 또 통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많은 가스를 갖다가
배출하기는 또 어려우니까 저 요소는 요산으로 변해가지고 이 액, 그러니까 액상화 시켜가지고 혈액을 통해가지고 간으로 가서 일시적으로 이 독성을 갖다가 해독시킨 다음에 혈관으로 해서 방광,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서 방광을 하고 이렇게 내쏟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이 단백질의 부산물이라는 것이 저런 건데 저런 게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연변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수치가 올라가면 혈액 내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BUN이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혈액 내 유가 요소야. 요소태 질소가를 갖다가 BUN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이 많이 먹어서는 BUN 수치가 올라가. 단백질이 적게 먹으면 BUN 수치가 올라가는데 BUN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올라가면은 송아지들도 연변이 똥이 약간 꼬목꼬목하면서 찐득찐득해지는 경향이 있어. 찐득 아마 좀 뭐라 그럴까 찐득찐득하면서 꼬물스러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 BUN 수치가 요소태 질소가 올라가면은 그렇게 송아지가 약간 연변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걸 무제한을 먹이면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걸 보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사님처럼 생김전에 혐오제 좀 더 선택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는 거의 어떤 생겼